everybody at home. It's been a long night here. 네, 하균의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메밀의 고향, 제주에서 맛보는 메밀 음식. 내일 접수해 보겠습니다. 제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막국수 하면 극찬을 하던 곳, 제가 꼭 한번 와보고 싶던 곳, 따뜻한 온 메밀국수입니다. 해조류와 소고기가 이렇게 잘 썰어져 있는데요. 다시마를 이렇게 채 썰어서 입안에 탱그르르 들어오는 면 직접 뽑아서 얼큰비틀다. 간이 딱 자만게 맥한데요. 저한테는 간이 좀 맞아요. 지금 약간 간이 좀 안 맞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장 양념을 이렇게 짭조름하게 양념 쳐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지요. 야, 국물 좋다. 새콤달콤 비빔맛 국수 하면 섭하죠. 명태, 이 회무침, 아우 회무침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. 이렇게 회무침을 식초로 먹고 진하게 양념 딱 터놔야 돼. 이렇게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면 어느새 흡입 준비 끝. 자 이제 들어갑니다. 양념 사가야겠다. 야, 이 양념 하나면 집에 가서 그냥 아무 면이나 그냥 라면을 끓이든 소면을 끓이든 거기다가 삶힌 비벼 먹으면 며칠은 먹겠다. 이것만 삼십세끼. 오, 양념 구 베리 구. 이 메밀의 독성을 이렇게 중화시켜주는 무, 무의 시원함이 씹히고, 이 명태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그냥 고소하고 그냥 씹히는 맛 그냥 쫄깃쫄깃하니 그냥 면하고 그냥 같이 그냥 부드럽게 씹히고 있어요. 메밀가루 듬뿍 넣은 만두피에 김치 속이 꽉 들어찼습니다. 이게 비빔 막국수와 그렇게 궁합이 좋대요. 또 너무 오늘 또 너무 욕심 부린다 또. 아, 자 먹을게요.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쫄깃함이 살아있는 메밀면. 여러분, 이렇게 훌륭한 메밀면, 가성비 좋고 하지만 이런 음식 하기에 있습니다. 하기로 오세요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an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n't.